드라마 스카이캐슬 아시나요? 나 스카이캐슬 봤다 드라마. 자, 김주영 선생님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태지뉴스를 김주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김주영 쌤 나와주세요. We are like.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야, 전 이제 얼굴만 봐도 웃기는 지경입니다. 뭐 문동훈 기자 아니고 서준맘 아니고 오늘은 김주영 쌤. 오늘부터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지난 2주 동안은 서준 어머니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지만 앞으로는 윤석열 퇴진만 바라보고 더 혹독하게, 더 치열하게 임하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 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실에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다녀온 윤석열, 김건희 사진을 대통령실 사진실에 올렸는데요. 김건희 단독샷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단독샷은 22장, 윤석열은 6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사진 몇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순위가 바로 김건희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를 VIP2라고 부르더군요. 말이 VIP2지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건희에 의한, 건희를 위한 대통령실이라고 불러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 전용 코바나 현상소? 그것도 아니면 김건희 놀이터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국정이 버젓이 무너지는 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네, 와, 반응 괜찮아요. 자, 다행입니다. 두 번째 뉴스. 지난 4일에 윤석열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6일에는 앞으로 거부권 행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말을 했죠. 결국 야당에서 낸 법안은 100%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도록 한 수단이지만 삼권 분립의 취지를 고려해 지금까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지금의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사법부가 자기 도깨비 방망인데 원하는 대로 휘두르면 거스르는 것들은 싹 다 잡아가고 마구잡이로 내려치면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더군요. 전부 개소리입니다. 아, 개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조리 개소리입니다. 여기 계신 국민들을 대신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 당신에게 1000번 아니 10000번도 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입니다. 나라의 존엄과 국민의 행복,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당신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판단으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며칠 전에 전주 재보궐선거가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반윤석열 기치를 걸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우리 안혜욱 후보님도 10% 넘게 득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 8%에 그쳤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총평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좋습니다. 국민들 속에 반윤석열 흐름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진보당의 첫 국회의원 탄생도 모두 좋은 신호입니다. 전주 시민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당분간은 뒤숭숭할 겁니다. 이미 선거의 패배가 전적으로 누구의 탓인지 꼬집고 서로 떠넘기기 바쁘더군요.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적에게 빈틈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다시는 거스를 수 없는 윤석열 퇴진의 물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절대로 항시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항시적으로다가 잊지 않겠습니다. 더 큰 촛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윤석열 퇴진 전략 설정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뵙고 전반적인 뉴스와 정세를 보고 드릴 겁니다. 오직 여러분은 윤석열의 퇴진 그리고 김건희의 구속만을 생각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